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에스더아의 이름을 따서 만든 에스더아 재단이 후원 이사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인사회 정신건강 캠페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재단은 성인과 청소년 힐링 캠프를 비롯해 힐링 콘서트와 정신건강 세미나 등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는 감동과 기쁨이 있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에스더아 재단을 이끌어왔던 한인사회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을 나눴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지난 4년 동안 건강한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던 사람들이 우울증 없는 세상을 소망하며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재단 설립자 하용화 이사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으로 재단이 운영될 수 있었다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셨던 모든 물질적인 그 돈에 대한 것도 과연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실질적으로 다 보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커나가는 우리 에스더아 재단을 같이 상의하고 같이 이야기하며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황현영 씨의 클라리넷 연주와 손희소 씨의 수준 높은 무대로 문을 연 후원의 밤은 댄스와 게임 등으로 웃음이 넘쳤습니다. 재단의 도움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한 젊은이는 지난날 힘겨웠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에스더아 재단은 지난 2014년 우울증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에스더아 씨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동안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힐링 캠프를 비롯해 콘서트, 세미나 등을 열고 건강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올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개인이나 회사의 도움으로 20만 달러 정도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